됐나?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제가 아바타를 사용한 지가 제법 됐더라고요. 70메딜. 어저께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비행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좋은 점, 나쁜 점 그런 것좀 얘기할까 해서 이렇게 켰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만들 김밥 재료 준비하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아바타 최대 장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라고 생각돼요. FPV 드론이라는 게 비행도 어렵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게그 비행할 수 있는 기체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잖아요. 비행 자체도 어렵지만 입문을 할수 있는 그 문이 열리긴 했어요. DJI FPV가 나면서. 아바타는 DJI FPV에서 가격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로도 끼워 팔기 같았고요. 물론 초반에 팔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격만 보고, 아, 비싸다. 이거는 모션 컨트롤러 끼워 팔기다. 그 고글을 사기 위해서는 그 비싼 필요 없는 모션 컨트롤러랑 그런 거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맨 처음엔. 그래가지고 아바타가 비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비행을 해보니까 아바타의 그 모션 컨트롤러가 같이 있었던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잘 사용하려면은 자주 써야 되는 것처럼 그거를 시작시켜주는 게 모션 컨트롤러라고 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모션 컨트롤러가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나도 재밌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시켜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DJI FPV보다 아바타가 굉장히 잘 나온 이유는 내구성,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로 접근성, 그쵸? 그리고 가성비. 맨 처음에는 가성비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죠. 가격이 비싸니까 그만큼의 성능을 내야지 가성비잖아요. 작은 드론에 모션 컨트롤로 껴 팔고 가격은 비싸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얘는 추락해도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도 싸고 16만 원인가? 그 정도 되고 케어 리프레시를 들어가지고 수리를 받을 때 6만 얼마만 내면은 많이 고장 났어도 그냥 새 기체 이렇게 보내주는 게 케어 리프레시거든요. 기체를 못 찾았을 때 분실했을 때는 20만 원돈 내면은 이제 새 기체를 주고요. 제가 추락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저께도 추락했잖아요. 정말 추락이 많은데 그 추락이 많아도 수리가 단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내구성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가성비가 좋아진 거예요. 아바타는 가성비 드론이 돼버린 거죠.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77일 정도 사용해 보니까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날리고, 물론 M모드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77일 동안 거의 횟수로는 77번 넘게 날렸을 거예요. 하루에 두세 번 날리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아바타는 강추. 가장 좋은 게 아바타는 가족한테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센서드로는 이거 조종해 보고 싶다고, 이거 아빠 나 이거 조종 좀 해볼래? 아니면 삼촌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못 시켜. 그렇잖아요. 센서드로는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우와 멀리서 보인다 막그 정도지. 그런데 아바타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션 컨트롤러 딱 쥐어주고 야 해봐.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지. 다만 단점으로 제가 생각되는 건 아바타 다른 거 없죠. 소리, 소음이 날카롭기 때문에 참 눈치가 많이 보여. 나도 눈치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눈치 보이고. 소음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SD카드 위치. 마이크로 C포트하고 SD카드가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돼 있습니다. 그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뽑자면 출력. 물론 작은 기체에 많은 출력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프리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휙 돌고, 휙 돌고, 훅 날아가고, 막 그런 모션을 하기에는 출력이 약해. 그래서 그세 가지만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가격도 이제 단점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성비라. 진짜. 그리고 작은 기체다 보니까 사이사이 들어가는 것도 재밌고,
프로 가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 가드가 있으니까 좀 용감한 행동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비행하다가 저랑 이렇게 부딪힌 적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기보다 한 다섯 번 정도 돼요. 근데 단 한 번도 위험하거나 아프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작은 기체다 보니까 이 쿵 해도 안 아프더라고요. 물론 제 고장도 안 났고요. 그 초반에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미니3가 굉장히 잘 나온 기체잖아요. 그 미니3랑 아바타랑 제가 두 개를 리뷰를 하니까 둘 중에 어느 게 하나만 산다면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냐, 어느 게 더 좋냐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있었어요. 그때 나는 아바타를 얘기했어. 장롱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장식장에 올라가 있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센서 드론은 멀리서 촬영하거나 가족들을 찍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갔을 때 그 배경을 담거나 이렇게 기록적인 영상 기록,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사진 남기듯이 그런 고품격 드론 영상을 남기는 그런 느낌이라면 아바타는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 재밌어. 물론 영상 기록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개를 사용해보니까 가장 좋은 조합이 이 조합인 것 같아요. FPV 드론 하나, 센서 드론 하나. 물론 저는 매번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좋지만, 이게 취미로 하시거나 영상을 안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바타 가셔야 돼요. 내가 진짜 아바타 전도사가 된 것 같은데, 사용해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가게에서 M모드로 이륙만 했다가 착륙만 하자, 너무 궁금하잖아요 M모드라는 게. 그래서 이륙했다가 얘가 흘러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옆에 그 진열장 그 쇳덩어리에 프롭이 닿아서 프롭이 깨졌어요. 그때 한 번 말고는 지금 추락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프롭도 안 갈았어요. 제가 70mm 사용해본 결과 아바타는 진짜 좋은 드론이에요. 보험도 싸. 보험이 싼 이유가 얘가 고장이 잘 안 나. 진짜 고장이 잘 안 나요. 제 영상을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추락합니다 진짜. 살려면은 고글2가 있어요. 물론 금액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고글2가 그 안경 쓴 사람들 조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시력. 그것도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신제품이라 물론 더 좋고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신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바타는 추천하는 드론 중 하나, 미니3도 추천하는 드론 중 하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언제 보겠죠? 아마도 또 다음 주에 또 키겠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또 보죠.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